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동국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폐강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정원이 다 찼음에도 EAS 강의 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폐강된 것이라 서술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폐강이 통보된 사실의 자세한 내용을 김영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동국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 게시판에 폐강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정원이 다 찼음에도 폐강이 된 EAS 수업 신청자입니다. 작성자는 EAS 수업 교원 확보가 되지 않아 폐강한 것이라 서술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EAS 수업 정원이 다 찼지만 교원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폐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은 자신도 그러한 피해를 봤다며 공감하는 학생과 학교에 불만을 드러내며 변화 촉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존재했습니다. EAS1에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개강 하루 전날에 이제 이 클래스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EAS1이 담당 교원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폐강을 시켰거든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접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는 공식 홈페이지에 최종 폐강 및 대체 신청 안내와 관련한 공지를 했습니다. 폐강 기준은 전공, 교직 등 교과목과 교양 교과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공, 교직 등 교과목은 신청자가 5명 이하일 경우, 교양 교과목은 19명 이하인 수업이 폐강됩니다. 그러나 이번 폐강의 경우 학교에서 안내한 공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DUBS 뉴스 김영서입니다.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이진우 교수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논문의 저자로는 본교의 이진우 교수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나노스케일 호리즌스는 나노공학 분야 국제학술지로 2022년 총 140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이진우 교수가 출판한 논문이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2022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진우 교수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논문은 동국대학교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이진우 교수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해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으며 나노스케일 호라이존스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2년 최우수 논문으로 결정됐습니다. 연구팀은 열대지방의 나비종인 알키어 프레포너 데모폰의 날개 비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날개 비늘의 나노 구조를 재현하고 개선함으로써 복사 냉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복사 냉각이란 주입되는 복사 에너지보다 외부로 방사시키는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 차이로 인해 열이 빠져나가며 냉각을 하는 친환경 소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전기나 에어컨의 냉매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대 8.45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비 날개의 나노 구조를 모사하여 표준 컬러 프로파일을 91.8%의 다양한 색상 역시 구현했습니다. 이진우 교수는 출판사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대단한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탄소 중립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현대자동차그룹, 일본 동경대 등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DUBS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동국 가족 한마음 테니스 페스타 개최가 공지됐습니다. 교직원부터 졸업생까지 모든 동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10월 14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클럽 대회가 진행되는 1부와 그룹 트레이딩이 진행되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 참여를 통해 기부까지 진행되는 이번 테니스 페스타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홍석인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회 동그란 건 목탁뿐만이 아니다. 동국가족 테니스 페스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석인입니다. 동국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테니스 페스타. 이제부터 저 아나운서 홍석인과 함께 알아보시죠. 테니스 기업 필드홀딩스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함께 준비한 동국가족 한마음 테니스 페스타. 동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된 적이 있다면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국인들의 테니스 대축제입니다.
이번 테니스 페스타는 스포츠네이션, 즉 스포츠와 도네이션이 합쳐진 일종의 기부 행사인데요. 모든 참여자는 10,000원의 참가비를 준비해야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돈들은 기부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최 일정, 바로 10월 14일입니다. 이번 행사는 1부 클럽 테니스 대회, 2부 캄포델렐리 그룹 트레이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체크인과 오리엔테이션, 클럽 대회와 랜덤 매칭 복식 게임, 공연, 식사, 이벤트, 캄포델렐리 그룹 트레이닝 총 12시간의 대장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서울 중구 장충동 2가에 위치한 장충 테니스장입니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동국가족 한마음 테니스 페스타를 통해 의미도 재미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나운서 홍석인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플러스 사업단 제1차 연구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정보문화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토론회는 동유라시아의 향신료와 약재를 주제로 한 제1차 연구토론회입니다. 1부에서는 조선시대 용례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17세기 조일 인삼무역과 대마번의 인삼담론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동유라시아의 용연향의 생산과 유통 등을 발표했습니다. 1부와 2부가 진행된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연구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즐거운 한가위가 지나고 다가온 10월, 어느덧 짧은 소매의 옷들과는 작별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 역시 10월 기온의 평년값인 14.3도와 비슷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10월 역시 동국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함께 힘찬 출발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0월 6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